안녕하세요. 지금 현재 2023년에 한국의 기준금리 전망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지금 현재 한국은 3.0입니다. 11월 24일인가요? 0.5% 올려서 3.5 만들 겁니다. 그리고 나면 미국은요? 미국은 12월 달에 현재 4.0인데 12월 달에 4.75까지 갈 겁니다. 뭐0.5% 올려서 4.5 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4.75까지 갈 거다라고 봅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한국이 3.5, 미국이 4.75. 무려 1.25%의 간격이 벌어지죠. 내년에는요. 내년에 2, 3월 달에 미국이 또 올릴 겁니다. 0.5%씩 올리겠죠. 그러면 2023년 3월만 돼도 미국은요. 어떻게 됩니까? 5.75 됩니다. 5.75. 6월 달 되면요. 대략 한 6월쯤에 미국이 한6% 중반까지, 6.5%까지 봐도 무방합니다. 내년 하반기가 되면요. 내년 한 12월쯤까지 가면 미국이 기준금리 얼마까지 가겠습니까? 7% 갑니다. 7%.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현재 3.5인데 미국이 7%까지 가면 한국은 못해도 2.5%를 더 올려서 6%까지는 가야 되죠. 그러면요. 내년 2023년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 대략 한 10번 정도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금통위에서 계속해서 0.25%씩 올리겠죠. 매달, 매번. 10번 회의 있으면 10번 동안 0.25%씩 올려서 토탈 2.5%를 올릴 겁니다. 그러면 한국이 11월 24일 날 3.5가 되고 그 이후에 2023년에 10번 동안 2.5%를 올려서 무려 6%까지 갈 거다라는 겁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6%를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현재 기준금리 3%인데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으로 5에서 한 7.5%가 지금 현재 대출금리의 구간입니다. 3%에서 기준금리 3%인데 시중금리가 5에서 7.5다. 그러면 기준금리 6%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제가 잘 모르는 제가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겁니다. 6% 되면 기준금리가 10%에서 뭐 9%에서 한 15%까지 가겠죠. 9%에서 15% 간다. 그러면 평균 대출금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? 한 11%, 12%가 되는 거죠. 5억을 대출받았다? 12% 이자면 어떻게 됩니까? 1년에 이자를 6천만 원. 월 내야 되는 이자 금액이 500만 원 되는 겁니다. 무너지겠습니까? 안 무너지겠습니까? 무너집니다. 난리가 나는 거죠. 초토화가 되는 거죠. 주가가 버티겠습니까? 주가 못 버팁니다. 지금 현재 주가 2300인데, 연말 되면, 연말이라봤자 다음 달이죠. 뭐, 미 연준이 4.0에서 0.75% 올려면, 4월 달에, 12월 달에 4.75 만들면, 대한민국 주식시장 버티겠습니까? 대폭 꺼지겠죠. 2000m로 내려갈 겁니다. 그리고 2023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2.5%를 더 올려서 현재 3.5에 이제 11월 24일 이후 기준으로 3.5에서 6%까지 올리면요. 주가가 버틸까요? 지금 2300인 주가가 2022년 12월 되면 2000m로 내려간다. 1900대가 된다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. 그 이후에 2023년 연말까지 가면 1400m로 갈까요? 안 갈까요? 1400m로 갈 겁니다. 1000한 2300도 될 겁니다. 이게 현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.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놀랄 만한 이야기죠. 이게 23년에 벌어질 일이죠. 그럼 2024년에는요? 2024년에 금리 또안 올릴까요? 올릴까요? 또 올릴 겁니다.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뭐 2022년, 2023년 12월까지 가서 6%까지 만든 상태에서 2024년 되면 또 올릴 겁니다. 못해도 1%에서 뭐한1.5% 이상 안 올릴까요? 적어도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2024년에도 금리를 또 올릴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럼 주가는요? 주가 그냥 1000m로 내려가겠죠? 700, 800도 될 거다라고 봅니다. 아마 대략 2025년 말쯤이나 돼야 좀 살아나겠죠? 그러면 23년, 24년, 25년 최소 3년 이상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. 제가 볼때 총기간은 한 5년가량 되게 어려운 시간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좀 기회를 보고 좀 괜찮아질 걸 보는 시기는 2026년, 2027년쯤이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좀더 빨리 나아지겠죠. 빨리 나아질 겁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지금 꽤나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
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시기는 함부로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. 뭐 고배당 우량주들을 좀 많이 시켜보고 나중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주워 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그리고 나중에 2026년, 2027년쯤 됐을 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낮아져 있을 때 그때 갭투기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. 주요 지역에 정말로 뭐 내 돈을 크게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주택을 좀 많이 매수해서 그 이후에 또 3년에서 5년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나름 길이 펼쳐질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때는 언제다? 집값 지금보다 최소 50%, 60%, 70% 떨어져 있을 시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지금은 아닙니다. 지금은 지켜보고 두고 보고 공부해야 될 시기 같죠. 기다려야 될 겁니다. 잘 생각하고 잘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 함부로 모험하거나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앞으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고난의 길이 펼쳐질 겁니다. 저희 바짝 살아야 되죠. 미국이 기준금리 4%까지 간다가 아니라 6%까지 간다로 아마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은 7%까지 가고 한국은 기준금리가 6%까지 간다. 2023년 12월 말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6%가 될 것이다. 미국은 7%까지 본다. 라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막연한 예측입니다. 주가는요. 2022년 12월에 주가 1900대로 무너지고 2023년에 1400, 2024년에 7800을 조심스레 예측합니다. 그냥 재무차 하는 개소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죠. 뭐 맞추는 게 될 때 안 좋은 일인 거고요. 너무 빨리 그렇게 몰락하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좀 더 어렵고 더 험악하고 막막하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. 그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좀 더 잘 살아갈 국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면 삶이 점점 더 경랑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. 무섭고 겁나고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? 이런 걱정들도 더 한다라는 거죠.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절대로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.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겁을 내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떤 충격들이 벌어질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아무도 그냥 쉽게 우리 삶을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. 별일이 없지 그냥 괜찮게 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정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생업을 집중하고 함부로 사치 부리지 않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사는 것,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